최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방법을 사용하면 GPS 신호를 차단해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영화 터미네이터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? 터미네이터에? 최근 시리즈 빼고는 다 봤지만 아 근데 위치 다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. 위치 추적 진짜 무섭더라. 은현이랑 나랑 그 어플로 한번 해봤거든. 어플로 실험 한번 해봤거든요. 어 진짜? 어느 근데... 정도 뜨는 줄 알아? 내가 가는 속도까지 떠. 어디에 그래서 있는지. 그래서 수기를 설정을. 지금 현재? 근데 그거는 서로 동의하에 해야 돼. 맞아. 친구를 추가했을 때 내 친구의 수기가 있는 거야. 그럼 아, 그 앱이? 아 수기가 지금 뭐 어디에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상암동을 출발해서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64km 웃긴다. 보여. 그리고 심지어 내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충전을 하고 있다라고 뜨고 그리고 얘의 휴대전화 상태를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가 보이고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있는지 다 보이고 그거 가면 안 되겠다. 진짜 무서운 거 왜 그런 걸 만들어. 내가 집에만 있었지. 집에 몇 시간 머물렀는지 가서 그래서 내가 그때 몇 시간 먹었어? 48시간? 생각보다 안 바빠서 깜짝 놀랐어. 나한테 맨날 바쁜 척 하더니 집에 48시간이 있더라. 이게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.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추적을 어떻게 피하냐? 은연이 다 잡히던데 찾으려면. 이 GPS 추적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성에서 그 위성 신호를 받는 거니까 그치. 우산? 우산 정도로 가려질까? 우산 정도로? 혹시 모르잖아 될지. 아 우산 정도. 우산! 우산으로 이렇게 아니, 나는 그래도 은박지라도 쉬운 걸로 하자. 나도 은박지 씌우려고 그랬는데. 은박지. 오, 은박지도 좋다. 호일. 터미네이터 은박. 그래, 은박. 터미네이터. 터미네이터. 나 그 그래. 생각했는데. 아니, 은박지 하나 드릴게요. 은박지로 씌웁니다. 맞나보다. 정답이다. 호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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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일 드릴게요. 알루미늄 호일. 호일 드릴게요. 호일로 씌운다. 아니야?